오늘의 영상은 심어놓은 채소들 싹둑싹둑 오려주기입니다. 요 치커리는 한 모종 내가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 100개 정도를 심어놨더니 요렇게 크게 미쳐 잘라 먹기도 전에 미쳐 커버려가지고 요 100개 중에 한 3개만 꽃 보려고 치커리 꽃 엄청 예쁘거든요. 보라색으로.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봉지에 두 봉지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내가 월요일 서부누림센터 노인복지회관에 라인댄스 평생 수업 있는 날이라 그곳에 들고 가서 나눔할 거고요. 또 뭐를 싹둑싹둑 잘라주느냐 하면 쑥갓도 싹둑싹둑 잘라야지 됩니다. 요게 자르지 않으면 그냥 꽃대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요 정도만 할 때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되고요. 부추랑 상추는 시컷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1분 영상 찍으면 오늘 여기 좀 비 좀 내려주세요. 나 사는 곳이로요. 여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답니다. 비 온다고 그래도 비는 안 옵니다. 요거 더덕 심어놔야지 되고요. 요거 잔데 심어놔야지 되는데 여기 자리에다가 심어놓을 자리는 해놨는데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블루베리는 요즘 실컷 따먹어요. 내가 직접 키워서 따먹는 블루베리 맛있답니다. 영상 찍고 저 3일 만에 도전하는 거 포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냥 댓글 달기가 핸드폰으로 손가락 하나로 독수리 타법으로 두들기기가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나리꽃 보면서 백합꽃 보면서 저 포기 차례용 영상 찍고 오늘의 영상은 3분 위로 돌리겠습니다. 구독자 3분 보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3분으로 담겠습니다. 이 꽃이 유럽 초롱꽃이랍니다. 저희 집에 야생화가 한 숫자를 세어보면 한 200종류 정도가 되는데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은 3분 영상으로 바울세미 농원에서 사진 찍으며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3종 선물 세트 제가 드립니다. 댓글 보고 찾아가서 댓글에 적어주세요. 로드베키아 꽃도 예쁘죠? 오늘의 영상 끝!